여름 파도 부채를 만들 때는 스위치 키트와 가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위치 디자인 랩의 샤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파도가 생각나는 이 여름 파도 부채를 함께 디자인해 볼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그 빛나는 바다 속에는 이렇게 바다 생물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봐도 멋진, 자, 이렇게 양면을 함께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부채를 디자인해 볼 건데요. 무더운 여름, 우리가 디자인한 부채를 들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 더위를 이겨내 보아요. 우리 이 투명한 부채에 먼저 홀로그램 스티커로 파도 모양을 잘라서 붙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색상의 홀로그램 스티커가 있고요. 자, 여기에 살짝 뭐 연필이나 색연필이나 그릴 수 있는 도구로 물결을 먼저 그려주고 나서 가위로 오려주어도 좋고요. 선생님, 저는 그냥 자를 수 있어요. 물결 모양을 그냥 잘라볼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물결 모양을 잘라주어도 좋아요. 선생님도 이 그린빛이 나는 홀로그램 스티커지는 그냥 한번 자유롭게 가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결 모양대로 한번 잘라볼 거예요. 조금 두꺼운 물결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얇은 물결이 될 수도 있어요. 잘라놓은 물결들은 부채 위에 한번 올려놔 보는 거예요. 어디에 붙일지도 먼저 붙이기 전에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잘라놓은 이 물결들을 하나하나 떼어서 하나씩 붙여주세요. 꼭꼭 꾹꾹꾹 눌러서 잘 정리를 해주고요. 이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은 가위로 살짝 잘라주는데 부채가 같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두꺼운 부채 모양 그대로 동그란 모양 그대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물결을 계속해서 지금 했던 방법 그대로 하나하나 멋지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끝에 마무리도 잘 가위로 정리해서 오려주고요.
붙이기 전에는 꼭 어느 자리에 붙일지 한번 데워보고 위치를 정한 다음에 스티커지를 떼어서 붙여주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아요. 마무리도 깔끔하게 삭삭삭 잘라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부채가 같이 잘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요. 자, 이번에는 반짝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사용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이 스티커로 바닷속에서 방울방울 올라오는 물방울을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동그라미를 오려서 그대로 오릴 수도 있고요. 선생님 전 자신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은 색연필이나 연필로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붙여줘도 좋아요. 선생님처럼 꼭 물방울 모양이 아니라 우리 디자이너 친구들이 원하는 모양을 마음껏 그려서 오리고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홀로그램 스티커 뒷면을 봤더니 뒷면은 엄청 엄청 쨍한 마치 형광빛처럼 보이는 파란색과 연두색이 있네요.
이 뒷부분도 우리 같이 디자인해주면 양면 부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남아있는 홀로그램 스티커로 물고기를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바닷속이라고 상상하면서 말이죠.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나하나 또 떼어서 붙여주고요. 자, 꼭 선생님처럼 물고기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친구는 고래를 만들 수도 있고요. 조개를 만들어서 붙이는 것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스티커를 다 붙여보았고요. 우리 조금 더 멋지게 이 하얀색 페인트 마카로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선생님이 보내준 종이에 다양한 바닷속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싶은 바닷속 친구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물방울을 더 그려넣어 주어도 좋고요. 선생님은 여기 보니까 귀여운 해파리가 있어요. 자, 젤리피시. 자, 우리 귀여운 해파리를 하나 그려줄 거예요. 이 하얀색 마카를 사용할 때는 조금 두껍게, 진하게 사용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린 자리에 몇 번씩 덧대어서 그려봐도 좋고요. 선생님은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고 싶어서 한 번만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자, 마음껏 그림을 그려주세요.
자, 선생님은 이 뒷면에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써서 붙여줄 건데 이 반짝반짝 홀로그램 스티커지에 선생님의 이름을 잠깐 숨겨놓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만들어서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글자 모양대로 잘라주고요. 자, 페인트 마카기 때문에 쓰자마자 바로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만지다 보면, 손으로 만지다 보면은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지워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진하게 써서 잘 말려줄 거예요. 자, 이 페인트 마카는 약간 물감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물감도 마르기 전에 손에 닿거나 옷에 닿으면 묻어나잖아요. 이 페인트 마카도 마르기 전에 손으로 많이 만지거나 내 옷에 닿으면 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말린 다음에 우리가 이 부채를 사용할 때는 페인트 마카가 잘 말랐는지 확인해 보고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이렇게 완성한 양면 부채를 들고 누구를 시원하게 해줄까요?